김치치킨 먹어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할 것 같아. 하지만 김치는 한국 음식, 양념치킨도 한국 음식, 알고 보니 모두가 한민족. 홍사운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 밥. 밥. 요거는 김밥 있잖아요. 김가루랑 이렇게 밥이랑 비빈 거를 튀긴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일단 다리 다시 한번 깔끔하게 먹자. 아, 아까 배운 대로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 치킨의 장점! 치킨무가 필요가 없어! 약간 습관으로 먹지만 거의 얘 생각이 아예 안 나는데요? 콜라 생각도 안 나!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김치 맛이 세진 않거든요? 치킨을 들었을 때는 기대가 하나도 안 됐는데 냄새를 맡고 기대를 했다가 지금 먹으니까 나쁘지 않다! 뭐 요런 정도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좀 더 먹어볼게요. 날개를 먹어볼까? 여기 꺼뭇꺼뭇한 게 묻어있는데 그게 이제 김치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뼈를 잡고 이렇게 쏙 빼라고 했지요. 이상하다. 나는 괜찮은데? 왜 맛있지 나는? 가져오는 동안 좀 친해졌나? 저는 괜찮은데요? 맞다! 아, 그런 맛이네! 김치 사발면! 김치 사발면 맛이네! 그거랑 맛 진짜 비슷하다!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 여기 있는 이 김치들이 그 김치 사발면에 있는 그 김치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전체적인 약간 향이나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아, 얘는 한번 먹을까? 참, 김치? 얘는 종갓집 볶음김치인데 얘로 만들었나? 얘 12월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뜯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먹어도 되겠지? 원래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장갑 껴서 괜찮은 것 같아. 맛 되게 비슷한데 여기 있는 김치가 좀 더 자극적이어서 맛있는 것 같아. 같이 먹을까? 이렇게. 신기하네. 같이 먹으니까 진짜 김치맛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맛있진 않아. 그러니까 얘 특색이 사라진다랄까?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딱 얹으니까 얘만밖에 안 나.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양념치킨 진짜 좋아하는데 양념치킨 먹을 때 콜라를 같이 먹거든요, 그래도. 근데 얘는 콜라가 진짜 생각이 아예 안 나요. 신기해. 또 오랜만에 치킨이랑 또 싸우면서 열심히 먹은 것 같은데 이쯤에서 콜라 한번 먹어줄까? 콜라 난 맛있는데? 괜찮은데? 아, 시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그러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인상은 괜찮네! 좋네! 약간 이런 인상입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하냐? 띵!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김치치킨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 또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김치치킨 했을 때 뭐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거든요. 별로 기대가 안 돼. 근데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김치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멕시카나.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지금 네. 장사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잠깐 중국에 인식을 보러 와가지고. 네. 아, 그러면 오늘은 몇 시부터? 잠깐 나와 있어요. 네. 네. 4시 엄마, 15분이거든요. 엄마는 그요? 못 먹겠다. 못 먹어. 아빠 못 먹어. 아빠 못 먹어. 다른 지점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네. 큰일 났네. 네, 거기 지금 장사하시나요? 네. 네, 거기 김치치킨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김치치킨 한 마리 포장이요. 포장이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있다 오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30분. 지금 출발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빨리 출발. 잘 먹게요. 네. 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스 메인은 들어가는 거. 아,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에요? 여기 김치. 김치 소스. 네. 아, 드셔보셨어요? 네. 어때요? 저희 아들은 네.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샀습니다. 아드님께서는 맛있게 뭐 괜찮게 다 잘 드셨다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드시고 판단하시는 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른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이 눅눅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나도 그래서 계속 기대가 돼. 이게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약간 그런 냄새 계속 났거든요. 김치 볶음밥 냄새. 맞아. 그래서 지금 막 계속 침이 나오고 있어. 칼칼한 이야. 이거 그냥 이대로 올려놓고 먹을까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볶음밥이래. 아니요? 아, 주먹밥. 요거 한번 먹어볼래? 안 묻은데, 요게 조금? 맛있어요? 여기 내가 먹고 줄게. 그래, 맛있게 먹어요. 뭐야? 보여줘. 대박이다. 여보, 촬영 끝났어요. 그래요? 나도 한번 맛 좀 볼래요? 내가 좋아하는 살이네. 내가 그런 것만 남겨놨지요. 나 목은 안 좋아한대요, 여보? 아, 목이요? 응. 그거는 자기 먹으라고 남겨놓은 건 아니고요. 응, 그랬어요? 맛있다. 그치? 응. 나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응. 자, 김치 사발면 먹어봤어요? 어! 그치? 어, 그 맛이야. 완전 딱 그 맛이지. 약간 새콤한 맛 나는. 어. 여연이 엄마 아빠 놀이하고 있었어? 이거. 이거 놀이하고 있었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응. 괜찮았지요? 응. 여연이 진짜 괜찮았나 보네. 응. 김치가 아빠, 의미가 있었나요? 김치요? 맛있었어. 아빠 줘. 아빠 줘요?